시작할까요? Omantics 뜻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디게 뜻이 뭐든가요? 아니, 선생님이 단어 세트에, 단어장에 딕스의 뜻을 가르쳐 주고 있던가요? 디게 뜻을 가르쳐 주고 있던가요? 네, 디게 뜻이 뭐든가요? 하다. 됐습니까? 자, 어맨,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한 남자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어?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 하다시 속에는 두가 들어가 있어. does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did이 아니고 뭐다? dix라고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A man digs. A man digs. 오케이. 계속해서. The man has a knot. 오케이. The man has a knot. 뭔 소리예요? 그렇죠. 영어 문장의 특징은 뭐를 붙여놓는다 그랬어요? 누가다. 누가다를 만든다 했죠. 누가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has의 뜻이 뭐예요? 가지다. 근데 단어장에 선생님이 have의 뜻을 가르쳐줬죠. have가 무슨 뜻이에요? 가지다. 근데 여기는 왜 have를 안 쓰고 has를 왜 썼을까요? 더 맨, 앞만 길어봤자 뭐고? he고. 그러니까 have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does가 들어가니까 have가 뭐, 모습이 바뀌었다? has로 바뀌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have하고 has는 뜻은 똑같은데, he, she, it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할 때는 have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가 있는 has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뭐라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이게 영어로 뭐죠? 더는 어떤 경우에 쓰냐? 아까 첫 문장이 뭐였어? 첫 문장 어맨딕스였죠. 그쵸? 그러니까 한 남자가 땅을 판다였는데 이어 대신에 더를 쓰면 뭐 어떤 의미가 되냐?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이란 뜻이야. 동일한 사람. 아까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땅콩을 갖고 있어. 이런 느낌이야. 더가 들어가면. 아까 땅 파던 그 사람이요. 됐습니까? 자, 우리말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말에 없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더를 쓰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 이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을 때, 아까 그 사람 있죠? 땅 파던 그 사람이 땅콩 갖고 있어요. 이런 느낌일 때. 여기엔 더 너트야, 어 너트야. 오케이. 땅콩 나온 적, 얘기한 적 있어? 처음 나오는 거야. 처음 나오는데 몇 개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더 너트가 아니고 어 너트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오케이. 얘 퓨처 아니고요. 푸츠죠. 푸츠. Kim digs and puts a gun. Kim digs and puts a gum. 들어볼까요? puts a gun 이렇게 들리는데 puts a gun. 오케이. 그럼 you가 내는 소리는? 우죠. 유는 어죠. 오케이.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디게 뜻은 파다였죠. 풋의 뜻은 뭐예요? 노타. 그러면 여기에 얘가 파다하고 얘가 노타하면 둘의 공통점은? 오케이. 둘의 공통점은 다 무슨 시다? 무슨 시다? 하다시인데, Kim, 앞만 길어봤자, he죠. he가 파고, he가 넣으니까, 하다시에 do가 들어가 있어, does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dig이 아니고 dix고, put이 아니고 puts가 된 거예요. 새로이 몇 개째? 10개 다 세려봤어? 세려봤더니 10개 됐어. 그래서 한글만 딱 보인 상태에서 영어로 말하고 네가 성공했는 게 10개가 쫙 됐는지 하고 나한테 얘기해 줘. 오케이. 그래서 뭐? puts가 아니라니깐요. puts a gum. Kim digs and puts a gum. 됐습니까? 야, 껌셀수 있어 없어? 오케이. 앞에서 껌 얘기한 적 있어? 처음 나왔죠? 그래서 무슨 껌이야?
어 검이야, 더 검이야. 됐습니까? 계속해서. Kim and the pup go to bed. Okay, Kim and the pup go to bed. 뭔 소리예요? Kim과 그 강아지는 자러 갑니다. Okay, 자 여기에 go가 뜻이 뭐예요?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면 내가 궁금하거든요. 얘는 그동안은 계속 does가 들어가서 있었는데 얘는 왜 go가 아니고 아니 goes가 아니고 왜 go를 썼을까? 왜 does가 들어간 게 아니고 do가 들어간 걸 썼을까?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day거든요. 더가 아니고요. day의 뜻이 뭐예요? 그들이 he가 하는 행동이 아니고 they가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they가 들어가 있습니까? do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do가 뜻이 무슨 뜻이라서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무슨 시의 대장? they의 대장입니까? 모든 하다 시의 대장입니다. 뭐뭐를 하다란 뜻을 가진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건 dig이라든지 push이라든지 이런 애들 속에 전부 다 뭐가 숨어있어? do가 숨어있는 거야. 숨어있는데 뭐 어떡하는데요? 너는 판다? you dig. 근데 너는 파니? 하고 싶니? 그러면 여기 있던 do가 일로 가요. do you dig? 이런 묻는 말 되는 거야. 숨어있다가 무슨 일 하냐 묻는 말 만들거나 너는 파지 않는다. 묻는 말 만들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숨어있던 두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활약을 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게 모르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Him and the pup go to bed. 됐습니까? 단어 시험 몇 점? 오케이. 계속해서. The man did. 오케이. 뜻은? 그 남자는? 오케이. 디게 여기 S 왜 붙어 있어요? 왜 더즈가 숨어 있어요? 오케이,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얘가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히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즈가 하다시 속에 숨어 있다. 그러면 그 남자가 파니? 라고 묻고 싶다면? Do you dig? Does the man dig? 여기 더즈가 숨어 있다면 아까 전에. 그니까 두가 튀어나와, 더즈가 튀어나와. 네, 두가 아니고 더즈가 나온다고. 됐습니까? 계속해서 The man digs. 오케이. 오케이, 땅 팠더니 뭐가 나왔다? 검이 나왔단 말이죠. 오케이. 그렇죠. 강아지가 이제 자기가 아까 전에 뭘 땅속에 파묻어 놨었어요? 햄을 파묻어 놨어요? 아니죠. 껌을 파묻어 놨죠. 파묻어 놓은 껌이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지금 뭐 하는 거 다시 파보는 거죠. 껌이 거기 있겠어 없겠어? 왜 없지? 이미 그 남자가 가져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신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Pup digs. 그렇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 Ham. 그래서 좋겠어, 싫겠어. 어? 좋겠어. 더 좋겠지. 그렇죠. 강아지는 껌을 좋아하겠어, 햄을 좋아하겠어. 햄 좋아하겠죠. 됐습니까? 흙 묻었는데? 흙 묻었을 텐데. 오케이. 자, 다음 거 2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른 거 하나 뭐 했어요. 봤죠? 뭐 노래를 부르세요. 네. 아, 카톡 확인 좀 하세요, 아저씨. 네. 아, 여기 또 넣어놨어요, 가사 익히라고. 됐습니까? 이 가사를 읽기 연습한 다음에 노래를 들으면 더 잘 들리겠어요? 더 잘 안 들리겠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나머지 B반 친구들도 다 들었죠? 가사 넣어놨어요, 가사. 알겠습니까? 가사 넣어놨으니까 가사 익히고 들으면 더 잘 들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